광주천에서 잡힌 물고기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. 이걸 먹어도 되나 싶은데 물고기가 잡힌 곳의 수질은 일단 괜찮았다고 합니다. 김철은 기자입니다. 광주천 하류 평촌교 부근입니다. 59살 최모 씨가 자신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새벽 3시쯤입니다. 차량 안에는 최 씨가 잡은 것으로 보이는 붕어와 잉어 등 물고기 400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. 숨진 최 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곳 광주천에 그물을 쳐놓고 그물에 걸린 붕어와 잉어 등을 잡아 팔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지병이 있던 최 씨가 물고기를 무리하게 옮기다 갑자기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숨진 최 씨의 부인은 경찰 조사에서 광주천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광주 지역 시장과 건강원 등지에 돈을 받고 팔아넘겼다고 말했습니다. 붕어 즙을 내기 위해서 필요로 한 분들이 부탁을 하면은 잡아다 주고 때로는 또 그 건강원에서 갖다가 팔기도 하고. 광주천의 물고기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말인데 최 씨가 그물을 쳐놓은 곳은 광주 하수 종말 처리장보다 하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. 분뇨나 하수를 처리하고 난 물이 흐르는 하천에서 잡힌 물고기를 먹어도 되는 것일까? 광주시 관계자는 평촌교 부근의 수질은 BOD 기준으로 봤을 때 깨끗한 편이라면서도 먹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. 2ppm 정도로 아주 그 수질은 좋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물고기는 먹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잘 알 수 없고요. 한편 광주시는 광주천에서 낚시는 해도 되지만 그물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건 내수면 어업법을 어기는 불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.